이게 338쪽의 구오효입니다. 구오왈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합이야오함. 제왈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야 수류습하며 화취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조람 성인자기에 만물도하나니엠 본호천자는 진상하고 본호지자는 진하나님 즉 각종 기류연이라 인지여 성인이 류야라 오이용덕으로 승존위하님 인지류의 막불귀양이여든 황통덕호암 상응어하고 하중어상하니에 동성상응하고 동기상구야람 유습취조와 용종용호는 계이기류고롬 성인자기의 만물계도허니 상기견하고 하여 견성이라 무르니냐니 고예운 인물 물론이라니 위인야람 역종희견대인이 기언즉통이나 의즉유이하니 여송지리견대인은 위의견대덕 중정지니면 즉히 변이명이니 언제 견전이요 건지이요는 즉 성인이 기출에 상하상견하야 풍성기사님 소리제 견대인년이 언제 견후람 본호천자는 여일월 성진이요 본호지자는 여충수초목이람 음양이 각종 기류하니 인물이 막불연야람 작은 기야오 무른요 인야라 도눈석 이견지의야람 본호천자는 이동물이요 본호지자는 위식물이람 물각종 기류하니 성인은 인류지수야라 고로흥 기여성즉 인계견지랑 오늘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범 가는데 바람 간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구왈 비룡제천 이견 대인은 하위야오. 비룡제천 날라다니는 용이 하늘에 있어서
대인을 품이 이롭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재활 통성 상응하며 같을 동자 소리 성자예요. 같은 소리끼리 서로 호응이 있으며 서로 응하며 동기 상구하야 기운이 같으면 서로 구해서 수류 습하며 물은 흘러서 습지대로 흘러가고 화 취조하며 불은 이 건조할 조자죠. 건조한 곳으로 나아가며 운종용하며 구름은 용을 따라가고 풍종호라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는구나. 여기서 이 말들을 이제 잘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많이 써요. 성인 자기 만물도 하나니. 성인은 만인의 표상이에요. 성인이 우뚝 일어서게 되시면 만물이 다 그 성인을 바라보나니. 보노 천자는 친상하고 하늘의 근본을 둔 것은 친상 위로 친하고 보노 지자는 친하하나니 땅의 근본을 둔 것은 친하 아래와 친하나니 개 각종 기류이 아니라 즉 각각 그 류를 종하느니라. 여기 각종 기류라는 세 글자 각종 기류 각각 그 종자에 따라간다. 인지 여 성인이 류야라. 각종 기류 할 때 류자예요. 사람들과 성인이 같은 류예요. 인류예요. 그러니 오이 용덕으로 승존이하니 이 구호짜리는 용의 덕을 갖췄어. 용덕으로서 승존이 만인이 존경하는 존귀에 올랐어요. 그러니 인지류 막불 귀 앙이어든 사람들의 류가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이 다 막불귀양 거기를 향해서 돌아가고 거기를 우러러보지 않는 이가 없거든 하물며 동덕과 하물며 덕을 같이 하는 같은 덕을 지닌 사람들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상 응어 하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응하고 하중어 상하니 아랫사람은 또 윗사람을 따르나니 통성 상응하고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하고 동기 상구야라 기운이 같으면 서로 구하게 되더라 이거죠. 수류 물이 아니 류습 흘러서 습지대로 가고 취조 나가서 건조한 대로 나가는 것과 종용 용을 따르고 종호 호랑이를 따르는 것은 개이 기류라. 아까는 사람은 인으로서인데 여기는 기로서 같은 류예요. 그로 성인이 자기 만물이 개도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일어서게 되면 성인이 나타나시면 만물이 다 바라보게 되니 상기에 견하하고 위에서 이미 아래를 보고 하역견상이라 아랫사람들은 또한 윗사람을 본다 이거죠. 여기 쓰인 물자 있죠. 물은 인간이니 사람이니 고에 온 인물 물론이라 하니 위 있냐라. 옛말에 인물은 이 인물 물론이다. 이참 번역을 어떻게 하지? 인물 물론 잘 모르겠네 진짜. 인물과 물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쓰인 물자가 다 사람으로 쓰였다. 이거죠. 역중 이견대인이 기언즉동이다. 이 역 주역 속에는 이견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구절마다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요. 기, 언즉 동이라 그 말은 같지만 의리는 다름이 있으니 여, 송지, 이견, 대인은 이 송은 송괘예요. 소송괘, 천수송, 송괘. 송괘에 나오는 이견, 대인, 대인의 품이 이롭다. 소송할 때 대인은 누굴까요? 그치요? 내가 소송을 걸어서 피고가 됐으면, 다른가? 피고가 됐으면 나를 잘 변호해줄 사람, 변호사를 만나는 게 이견 대인일 거고, 내가 정말 억울하게 가서 거기 소송 거기 걸려서 거기 가면 대인을 만나는 건 누굴까요?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판사를 만나는 건 이견 대인이겠지요. 그렇듯 이견 대인은 위 의견 대덕 충정지인이면 기변이 명이니 언제 견전이요. 대덕 큰 덕을 지니고 중정 아주 중정 아주 그 마음이 중 어디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사람의 품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니까 기편이 명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니 이때의 이견 대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말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 만나기 전에 있지요. 언제 견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이 보기 전에 있는가요? 그 말 이해하세요? 언제 견전, 언제 견후라는 말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럴 때의 이견 대인은 아직 대인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만나면 이롭다라는 말이고 건지 이효 즉 이 건괘에 있는 구이효와 구호효는 성인 기출에 성인이 이미 나오심에 상하상견하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만나보아서 공성기사니 함께 그 일을 성취시키는 성공시키는 것이니 소리제 견대인냐니 이로운 다가 대인을 보는 것이니 이로운 것 그 자체가 대인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그러니 언제 견우라 그 말이 본 뒤에 있다 해요. 언제 견전 언제 견후라는 말 이해하셨죠? 보노 천자는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여 1월 성진이요 마치 해와 달과 별 같은 것을 하늘의 근본을 두었다라고 정자는 풀이하고 있고 보노 지자는 여 충수 충목이라 땅이라는 땅의 근본을 둔 것은 곤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초목 같은 것이 바로 보노 지자다. 음양이 각종 기류하니 음과 양이 각기 그 류를 따르니 인물이 막들려니라. 인물, 사람과 동물, 식물, 모든 물체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더라. 거기에서 340쪽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주가 있지요. 정자왈 말고. 그죠? 동식지물이, 거기요. 동식지물이 유득 천기 다자하고 유득 식이 다자하니. 여기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동식지물, 동물과 식물이 천기를 많이 받은 놈이 있고, 치기를 많이 받은 것이 있으니, 보노 천자는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친상하고, 즉, 천기를 많이 받은 것은 위로 친하고, 보노 지자는 친하라, 땅에 근본을 둔 것은 아래로 친한다. 연이나, 그러나, 요직한데, 수, 식물이라도, 역, 겸유, 오행지성이 제기 중 이로되. 아무리 식물이라 하더라도, 오행의 성품을 겸비함이 있어요. 겸비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으되, 지시, 편득, 토지 기구로, 다만, 치우치게 땅의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중탁해라. 저 식물들은,
식물들도 오행의 기운이 다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땅 기운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붙박이로 산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본을 읽으시죠. 이제 성인 작할 때 지을 작자 작자예요. 작은 성인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거죠. 물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다 이거예요. 주자가 같죠. 견해가. 도는 도자는 볼도자인데 석 이견지이다. 봄이 이롭다라고 할 때의 그 봄을 도로 표현한 거다. 근데 주자는 이 본호천자 그다음에 본호지자를 다르게 풀이하고 있어요. 본호천자는 하늘의 근본을 준 것은 위 동물이요. 동물은 땅에 머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산다 이거죠. 본호지자는 위 식물이라 여기 동물과 식물로 딱 구분해서 본호천자와 본호지자로 분란을 줬어요. 근데 핵심은 같아요. 물각 종기류하니 물물마다 각기 그 류를 따르니 성인은 인류지시하라 성인은 인류의 우두머리가 된다. 고로 흥기여 상즉 이 성인이 윗자리에서 흥기가 되면 인계견들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본다. 거기 341쪽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주세요. 천하 소화는 무군이요 불환 무신이니. 이 말 참 깊은 말이지요. 천하 소환 온 세상에 가장 근심 걱정거리는 뭘까요? 임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이끌어갈 그런 군주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 무신이 신화 없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 이제 이 말에서 득인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논어에서 나왔는데 득인 사람을 얻었느냐 득인 득토 땅을 얻었느냐 득중 득중즉 득국이라는 말 있지요? 대학에 대중 모든 사람들을 다 얻으면 땅을 얻게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유 여시군이면 그와 같은 임금이 있게 되면 필유 여시신이라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신하를 두게 되더라. 수사이금이라도 비록 지금 시대에 온다 하더라도 무소간냐니 조금도 거기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필요 출래라 반드시 거기에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된다. 운종용 풍종호는 지, 파, 불시, 진계, 용훈이 이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지 진짜로 용과 호랑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약시, 진계, 용호면 필생, 생풍, 치우냐라. 만약에 참으로 용과 호랑이가 있다면 반드시 바람이 생기고 반드시 구름이 모이게 되더라. 용이 구름 없이는 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이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잽싸게 달리는지 바람이 슉슉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본호천자 친상은 범, 동물이, 수, 향, 상, 하나니, 시, 친우상이니. 무릇, 동물들은 수, 향, 상, 머리를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시, 친우상이다. 이것이 바로 위와 친하는 것이고. 그러니, 동물 중에 우두머리는 누구다? 인류시야. 인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본호지자 친하는 땅의 근본을 둔 것은 아래와 친하다 라고 한 말은 범식물이 본 향하 시 친우하니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아래로 뿌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여기 본자는 뿌리 본자로 하세요. 그러니
신호하니 이것이 바로 아내와 친한다는 것이니 초목이 시하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금수는 어떻게 되나요? 금수는 수, 다, 횡생하야. 그렇죠? 짐승들은 머리가 거의 다 가루로 이렇게 두고 있어. 그러다 보니 소위 무지라 하니 지혜가 없게 되는 까닭이 된다라고 하니 차본 강조선, 소광조 선생은 이렇게 친호, 친호, 친호상, 친호하라 이렇게 풀이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임천오씨발도서 볼게요. 학명이 자화와 웅명이 자응과 일계명이 중계계명은 동성상냐오. 이 시경의 학명장을 배웠었지요. 학이 울면 자, 그 학의 자식들이 멀리서 화답을 한대요. 화답을 하고 웅명이 자응, 수컷이 울면 암컷이 응하고 일계명이 한 마리 닭이 꼬끼와하고 울면 여러 닭들이 다 따라서 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동성상응의 예가 되고, 이해되시죠? 일은 화지정이 취하어 일하고 월은 수지정이 취수어 월하고 자석은 철지모이 가이 인철은 동기상구야라. 해 있잖아요. 해는 불의 정이래요. 불의 정으로 취화어이라고. 불은 해에서 취하고. 이거 왜 그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이 햇빛에서 취화하잖아요. 그러고 월은 달은 수지정, 물의 정으로서 취수어 월하고 물은 달에서 취하고. 아, 그렇게 하시나요? 삼토삼용수. 아, 음력 날짜에서 조수가. 아, 그래서 조수를 그걸 따지는 거구나. 네. 또 자석 있잖아요? 자석은 철지모이, 새의 어머니인데, 가이 인철은, 새를 끌어당기는 것은 동기상구야라. 이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죠? 자석은 동기상구다. 양기와 양기는 음기를 당기고 음기는 양기를 당기지요. 자석은. 근데 이게 언제 해석인지 자석이 3천 년 전에 태어났을까요? 이건 송나라 때 한 건가요? 송나라 때 한 거죠. 네, 송나라 때 한 거예요. 근데 철기 시대 이후부터 자석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 습자 하직으로 습기가 찬 것은 파지, 그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지, 류, 취지코, 물이 그 흘러서 나가게 되고 습지대로 가게 되고, 조자 건물고로, 건이 아니라 간물을 읽어야 되겠네요. 이 마른 것은 물건을 말리잖아요. 건조한 것은 물건을 말리기 때문에 말일 간자로 해석을 합니다. 화지 연이 취지라. 불이 타는 것이 그쪽으로 나가더라. 용흥 즉 치우는, 용이 일어나게 되면 구름을 이룬다는 것은 운종 용야오. 그것은 구름이 용을 따른다는 증거가 되고, 호소 즉 풍생은, 호랑이가 휘파람을 부는지 안 부는지 우리는 못 들어봤지만 호소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휘파람을 불게 되면 바람이 생기는 것은 풍중호가 된다. 범차 육자는 이 여섯 가지는 개, 동류, 상감, 명이니 명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로 해야 되나? 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름 명자로요. 이 여섯 가지는 다 같은 류로서 서로 감응하고 감응하는 이름이냐, 아니 감응하고 부른다고 봐야 되겠네. 감소라고 봐야 되겠네. 예. 예. 동류 상 감소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같은 류로서 서로 감응하고 부르는 것이니
성인, 여인, 동육으로 성인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류가 같기 때문에 자거 상이 만물이 감도지라. 그 윗자리에 우뚝 성인이 쓰시게 되면 모든 만물, 만백성이 다 그 성인을 바라보게 되더라. 5월 선, 이, 성기, 수하, 운풍, 육구로 위비하고 또 말하되 우선적으로 성기, 동성상응, 동기상구라고 했잖아요. 성응, 그 다음에 수하, 운풍, 이 여섯 구로서 비유를 하고 이 후원, 성인, 삭즉, 인, 비, 견지하고 그 뒤따라서 성인이 일어나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 견지, 그를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을 했고 오, 이 동식지, 친상, 친하로, 유, 이견자지, 유하니 또 동물과 식물이 위로 친하고 아래로 친한 것으로서 이견자지, 그러니까 봄이 이롭다라는 것을 이견지 친하, 보는 것이 이롭다라는 친밀함으로써 비유를 했으니 성인도 여견이라 성인도 또한 이와 같더라 이거죠. 순순 언지하고 순순히 말을 하고 이우 이 각종 기류 일구로 또 각기 그 류를 따른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각종 기류 한 구절로 총결 상문 구구야라. 그 위에 문장에서 나온 축 열관 아홉 개 구절을 총괄적으로 전문을 지어서 글을 썼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본문 한 번만 보시면 다시요. 338쪽 다시 한번 보시면 구월 비룡제천 이견 대인은 하위야오 재활 통성상응 한 구절이죠. 동기상구 두 구절 수류습 셋 화취조 넷 운종용 다섯 풍종호 여섯 성인자기 만물도 일곱 본호천자 친상 여덟 본호지자 친하 아홉 이거에서 아홉 개의 그 궤 있지요. 그 아홉 개 방향 동서남북 중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거를 이 홍범 구주와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8개 배치한 거에 중앙까지 배합을 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